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낮에 그치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에는 아침에, 제주도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충청남북도와 남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맑은 후 구름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최고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많겠고 내일까지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영동과 해안지역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으며 오늘 비가 내리면서 건조도는 약간 해소되겠으나 강수량이 적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앞바다와 남해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으나 서해부터 바람이 점차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져 7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오늘 남해와 동해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며 동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